오늘은 백대 명산인 충북 보은 속리산 트레킹을 왔는데요. 문장대에서 신선대, 입석대, 비로봉을 지나 천왕봉까지 이어지는 코스입니다. 속리산의 유래는 784년 신라 선덕여왕 때 진표라는 승려가 이곳에 이르자 밭갈던 소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이를 본 농부들이 짐승도 저러한데 하물며 사람들이야 오죽 하겠느냐며 속세를 버리고 진표를 따라 입산 수도하였는데 여기에서 속리란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문장대까지는요, 상당히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옷을 좀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상당히 깔딱하게 올라가셔야 됩니다. 네, 문장대 오르는 등산로를 지키는 수문장에 할 수 있는 거대 바위들이 아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금씩요 경사도를 좀 더해 갑니다. 돌계단을 반복해서 오르면요 저 위로 하얀 안내판과 함께 귀한 바위지대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실바위가 나타납니다. 실파에 지나면서 울퉁불퉁 큼직한 바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채만한 바위들 사이로요 돌계단들이 그려져 쭉 나 있네요. 이 다리를 지나면요 독수리 닮은 바위가 나옵니다. 아 계곡이요 꽁꽁 얼었습니다. 야 선녀 좀 타고 가야 되겠는데.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결 지나가는데 밑에가 아주 얼음이 꽁꽁 얼었습니다. 우와. 바닥이요, 살짝 얼어있기 때문에 이런 곳은 아이젠을 타고 가셔도 아주 좋을 듯 합니다.
이곳에서 문장도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천왕봉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개망은 이쪽에 놔도 가셔도 무관합니다. 문장대에는 정상석이 두 개가 있습니다. 속리산 문장대는요, 원래 큰 암봉이 하늘 높이 시소사 구름 속에 감춰져 있다 하여 문장대라 하였는데요. 세조가 속리산에서 요양을 하고 있을 때 꿈속에서 어느 기공자가 나타나 인근의 영봉에 올라서 기도를 하면 신상에 밝음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찾았는데, 정상에 오륜 상강을 명시한 책 한 권이 있어 세조가 그 자리에서 하루 종일 글을 읽었다 하여 문장대라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아찔아찔하네요 아주. 문장대 올라왔다가요, 문장대 사거리로 다르게 내려오셔서 또 천왕봉으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문장대에서요 산 능선을 따라 천왕봉까지는 아직 경사로로 오르내리 반복이 됩니다. 국립공원이만큼 등산로가 깔끔하고요, 곳곳에 이정표가 잘 되어 있어 큰 어려움 없는 코스입니다. 신선대 휴게소에 왔습니다. 유일한 매점이 있는 곳이거든요. 속리산에요, 멋지 안능미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곳인데요. 저게 우뚝 서는 게 입석대 같은데요. 자, 멀리 보면요 등산을 올려놓은 듯한 모양의 또 바위가 있습니다. 좋고 구리가 맞아 둘레길 화이팅! 천왕봉을 가셨다가요 법주사를 하산하시려면 이쪽으로 내려오셔야 됩니다. 그때 배낭 나와도 가셔도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백두대간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우리나라 산 중에서 이렇게 산파천이 만나는 데는 속리산 천왕봉밖에 없습니다. 꼭 한 번씩 와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습니다. 화이팅!
천왕봉에서요 조금 전에 올라왔다 갈림길로 또 내려가서 법주사로 또 하산을 합니다. 천왕봉 삼거리로 다시 내려와서요 이제는 법주사 쪽으로 하산을 시작합니다. 내려갈 때도 계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에 거대한 바위문이 나타나는데요. 바로 상완성문입니다. 상완성문 쉼터입니다. 상완성문을 지나면서요 하산길은 조금씩 가파른 내리막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세족길을 걷는데요. 속리산 법주사에서 복천항까지 3.2km의 산책 구간으로서 조선 세조 임금이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속리산을 찾았을 때 다녔던 길이라고 합니다. 오르막길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산책길입니다. 오늘은 하늘 높이 치솟은 바위가 흰 구름과 맞닿는다는 문장대에 올라와 보았습니다. 세 번 오르면 극락에 갈 수 있다는 속설이 전해지는 문장대 정상에서 절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부병을 고치기 위해 조선 세조 임금이 걸어 다녔다는 세족길을 걸으며 세속의 마음을 씻고 오는 시간이 되었습니다.